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끼워 팔기, 묶어 팔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적으로, 그러나 생활 밀착형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30년 전쯤에 고1 때 동대문에서 그 형은, 그 삼촌은 한 30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담벼가 굵은 분이니까는.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바지를 사는데 3만 원이면 만 원에 샀어요. 결국 그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담벼가 굵은 형, 제가 교복을 안 입었으면은, 제가 그때 이제 뭐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머리 길렀어요. 중학교 때는 새벽에 학교에, 그것 때문에 새벽에 학교에 3년 동안 갔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예체능계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인문계라고 해도 기를 수 있었거든요. 실업계라든지 아니면은 예체능계는 기르는 친구들이 서태지, 서태지 봐야죠. 서태지 북공고였잖아요. 근데 완전 장발이었죠.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모래시계의 영향으로 이렇게 한번 봐야 돼. 고등학교 때. 그게 마지막으로 본 이제 드라마인데, 사복이었으면은, 제가 이제 키도 크고 이제 머리도 길고 하니까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뭐 이렇게 좀 면도 자국이나 이런 게 고1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교복을 입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교복을 입고 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장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고1 때부터, 뭐, 그런 때부터 해서, 한 30대 초까지 늘 깎았어요, 그렇게. 동대문 쪽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포멀한 거는 브랜드 있는 걸 주로 샀고, 이제, 아닌 거는 또, 동대문 이런 거 재밌거든요. 보세도. 그리고 심지어는 보세에서도 포멀한 거를 살 수가 있고, 그건 패션 거기에서 말했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제가 되게 마음에 걸리는 게, 30대 초, 아니, 30대 초도 아니구나. 와, 7년이 막 지나가 버리니까, 투병 중에. 한 중반에도 그랬네요, 제가. 그걸 내가 언제쯤 샀지? 30대.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본지를 못하고 이렇게 걸어두고만 있어가지고, 제가 그 라이트 그레이 블레이저, 이쁜 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거가 보세라고 해도, 이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딱 각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샀냐면은, 이거저거 이제 보세니까는 그걸 해서, 그건 내가 끼워 팔기를 한게 아니라 내가 끼워 사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싸게 샀어요. 만약에 이제 그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세라고 해도 그 정도, 그거면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가격도, 보세라고 해도 이건 얼마다, 이 구두는 얼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왔고, 이거는 아무리 보세지만 7만 원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7만 원 생각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내가, 아, 이건 7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최하로 봤을 때, 물론 부르는 거는 뭐, 당연히 그거보다 더 위로 부르죠. 근데 제가, 어쨌든 그거를 한 4만 원 정도, 결국은 끼워서 이렇게 함으로써 한 3만 원 정도에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딱 계산을 하고 나서 그분이 막 너무 막 갑자기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계산 잘못했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내 입장이고, 이제 판매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 플러스 원이 아닌 끼워 팔기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뭐 어려워지는 곳이 많이 있겠죠? 대형마트 하나가 아예 문을 닫았는데, 그때 다막 50%까지 막 가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 문 닫는다, 몇월 며칠 날까지 한다 하니까는 엄마 아빠가 과자를 사오셨어요. 과자 뭐잘 그렇게 먹지도 않는데, 엄마 아빠가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서 과자를 드시더라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과자를 많이 먹었죠. 중학교 때도 먹고. 근데 치토스, 꽃갈콘 이런 거를 묶어 팔, 알죠, 뭔지?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묶어 파는 거야. 이 묶어 팔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쪽은 내가 묶어서 산 거야. 내가 묶어서 막 이게 해서 그 앞에는 뭐 바지는 그냥 하나 산 거지만 내가 최대한 깎아서 샀고. 근데 그 형이 진짜 착한 형이었어. 진짜 생각해보면 보통 교복을 입으면은 아무리 뭐 이렇게 고등학생처럼 안 보이고 막 키 크고 해도 교복 입으면은 일단은 딱 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형은. 그리고 결국은 노답이다 하고 깎아주시더라고. 근데 거기 입장에서도 깎아주는 거지. 판매자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자 보세요, 치토스가 얼마지? 나는 그냥 그걸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가져오셔가지고 먹긴 먹었는데, 치토스가 1,000원이라고 쳐. 그리고 꼬칼꾼이 1,500원이라고 칠게요. 가격은 틀릴 거예요. 근데 나는 치토스를 만약에 내가 좋아해서 치토스가 1,200원이어도 사. 어? 그러나 꼬칼꾼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꼬칼꾼은 1,300원이 넘으면 안 사. 이해가 가시죠? 1,200원, 1,300원, 1,000원, 1,500원 계산 되세요? 2,500원이죠. 근데 묶어서 팔면 2,500원이 되죠. 1,000원, 1,500원 해도 2,500원이잖아. 그러면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나 같은 사람은 나의 반대인 사람도 있겠지. 취향이 꼬깔콘은 1,700원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800원, 2,500원이지. 그러면은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묶어팔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의류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 의류는 이렇게 개인이 골라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요즘에는 다 정찰제가 많으니까. 근데 여전히 동대문 이제 몸 회복되면 다시 동대문 갈 겁니다. 재미있어요. 저는 그런 거가 굉장히 막 재미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오히려 구매자가 그렇게 묶어서 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판매자만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구매자도 두 번 갈 걸 한 번 간다거나 여러 가지 편의, 이 구매자의 편의도, 그러니까 구매자에게는 내가 어디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 각각의 그 상품에 뭐 재화가 됐건 용역이 됐건 어디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 각각의. 근데 묶어서 했을 때 각각의 의사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거 다 수식으로 그래프로 나와요. 그 그래프 쪽에서 뭐 표현하자면 그 쉽지가 않네. 그래프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상에서 자기 구매 의사보다 밑에 쪽에 그래프가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판매자도 구매자도 이득이죠. 개이득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제가 예든 거는 뭐 과자나 옷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재벌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군벌하고 재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하고 재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나름 이 어려운 그 역사적인 시기를 돌파하려고 뭐 그렇게 한 면이 있죠. 잘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잘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그게 있었다고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가 들고 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데에서 묶어 팔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불할 의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나는 구매하고 싶지 않아. 이 세트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독점 방지, 뭐, 공정 거래, 이런 법이 있어요. 아, 네. 법 공부를 계속 책으로 하다가 요즘에 또 많이 실무적인 것도 했는데 그쪽은 다 그냥 책으로 한 거라서 실무랑은 다를 거야.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게 기업 팔기가 소비자에게 어떤 권익의 침해가 되는지 그거를 봐요. 예, 기업 팔기라고 안 하고 잠깐만 묶어 팔기라고 하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는 치투스랑 코칼코는 연결이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그 동네 모래내 시장 거기 어린이 옷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맨날 이렇게 가서 2층으로 된 지하 1층 그 1층 하는데 뭐 그런 데나 이런 그런 시장에서 카우보이 옷을 샀어요. 근데 그거 위에 거 따로 사고 밑에 거 따로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있는데 그렇게 사지 않죠. 두 개를 딱 해야 뽀대가 나죠. 물론 그거 몇 번이나 입었나 몰라. 그 첫날은 기억이 나. 너무나 그걸 입고 그 설렜던. 그리고 나서 입었는지는 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묶이는 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인접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정말 전혀 다른 것들을 어떤 상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런 거할때 기업 쪽에서 완전히 그 계약상 뭉탱이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 이런 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래서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묶어서 파는 것이 하나만 원할 때는 사실은 하나만 원하는데 하나를 살 수도 있게 할수 있어, 기업에서. 그죠? 그런 경우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무조건 세트로 나오는 경우. 무조건. 근데 세트로 나올 때 보통 싸잖아. 얘 햄버거도 마찬가지잖아. 단품 사는 거보다 세트 메뉴가 싸잖아. 싸잖아.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콜라하고 햄버거는 괜찮은데 감자튀김 이건 뭐 별로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막 조절해가지고 감자튀김 대신 뭐, 뭘로 넣을 수 있고, 뭘로 넣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바뀌었죠. 안간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바닥을 볼 때는, 이건 어차피 욕망과 욕망, 그 사이를 파고든 행위예요. 내가 묶어서 사는 거나 묶어서 파는 거나.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각각 이익극대.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불할 의사가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기업에서는 그걸 파악해서 이익극대화할 수 있고 또 그건 소비자한테도 사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묶음. 뭐 하나 설치를 하려면 뭐싹다 해야 돼. 참,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게 뭐를 하나,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하나 가려면은, 그 하나가 아니라, 세트로 전체를 다, 그건 뭐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은, 제가 지금 그런 기사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기사분들 대부분 정직하고, 제대로, 그런 일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받거나, 이렇게 다 하시지만은, 또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아냐면은, 아버지가 6.15 이사 오기 전에 그 이전 제가 서울에 살땐 서울에 이제 그런 기사분들 이렇게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친한 분한테 맡겨요. 근데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친한 분한테 맡길 때랑 다른 분한테 맡길 때랑 가격 차이가 나요. 친한 분은 되게 비싸게 불러요. 그리고 뭐 하나 할때 전체 다 교체해야 된다.
근데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이 값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그거란 거죠. 이건 이제 아주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예를 든 거고 기업에서는 훨씬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독점이라든지 공정거래 위반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묶어서 사는 게 유리한 때도 많이 있어요. 빨리 쇼핑을 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딱딱딱딱 떨어진 단품으로 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단품 가격이 이 세트 메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필요 없는 걸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